네, 민주연합 초진단의 1차 회의 결과 및 단장의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박홍근 단장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언론인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민주당,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 약칭 민주연합 추진단장을 맡은 박홍근 의원입니다. 우리 이 추진단에는 현재 총 8분의 현역 의원들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부단장으로 김영진 의원님이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김성한 의원님, 현재 인재위원회 간사입니다. 또 진성준 의원님, 그리고 민병덕 의원님 이렇게 계시고요. 그다음에 조승래 의원님, 전략위원장 맡고 있는 한병덕 의원님, 원내수석 부대표를 맡고 계시는 박주민 의원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난 원내대표 때보다 훨씬 더 무거운 마음입니다. 네. 원내대표 때와 마찬가지로 정말 피하고 싶었는데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민주연합 추진단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무엇인지, 그리고 얼마나 큰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혁과 진보, 통합과 상생이라는 일관된 저의 정치적 신념과 활동에 대한 평가가 반영된 중책 임명으로 여기고, 지금까지 축적해온 저의 모든 정책 자산을 남김없이 다 쏟아부어 반드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우리 민주연합 추진단에 함께하는 8인의 의원 면면이 정무와 정책 모든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 당 지도부, 소수 진보 정당들, 시민사회와 깊은 신뢰를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각자가 역사적 소명으로 알고 자기 역량과 팀워크를 최대한 발휘해서 모두가 100% 만족하지는 못하더라도 국민이 감동하고 국민이 승리하는 결과물을 반드시 만들어 낼 것이라 믿습니다. 21대 총선은 무슨 말을 갖다 붙이든 대한민국을 퇴행시킨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정의와 공정을 바로 세우는 선거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사족에 불과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퇴행을 심판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에서 공정과 상식, 정의와 희망은 영원히 사라질 것이고 우리는 모두 역사의 죄인으로 평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민주개혁진보세력의 선거연합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라는 국민의 염원을 받들기 위한 불가피하지만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선택입니다. 선거연합은 민주개혁진보세력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세력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국민께 신뢰받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민주연합 추진단을 통해 민생을 외면하는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실정을 심판하고 사라진 대한민국의 비전을 다시 세우기 위한 정치적 가치와 정책 연대를 성사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는 22대 총선에서 민주개혁 진보 정치 세력과 시민사회 세력의 연합으로 오로지 국민만 보고 국민이 부여한 정치적 책무를 완수해 가겠습니다. 민주개혁 진보 진영의 대연합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원만한 협의 과정을 거쳐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신속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마직격인 민주당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선거연합을 주도하겠습니다. 민주개혁진보대연합을 위한 활동은 3대 축을 동시적으로 추진합니다. 첫째, 민생 우선의 정책 기조를 중심으로 공동 총선 공약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국민 눈높이에 걸맞는 유능한 인재들을 선출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출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지역구 연합은 국민의힘 과반 의석 확보에 의한 의회 권력 독점을 저지하기 위해 이기는 후보 단일화 정신과 원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민주당
민주연합 추진단은 우선적으로는 국민적 대표성을 가진 원내 세계 진보 정당 그룹과 그리고 그간 연동형제 유지를 주창해온 연합정치 시민회의와 논의에 착수할 것입니다. 대연합 논의를 위해 민주당을 포함한 세계 민주진보정당과 연합정치 시민회의의 연석회의를 조속히 개최하고 이에 참여해 줄 것을 공식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모두 발언 마치고 이제 기자단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분은 거수해 주시고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결해 기자님. 네네. 파이낸셜 뉴스 최아영입니다. 그 방금 얘기하실 때 지역구 연합은 과반에서 확보 위해서 이기는 후보 단일화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지금 얘기 나오는 정의당 고향 갑의 심상정 의원이나 진보당의 전주일 강성희 의원도 좀 고려를 하고 계신 건지 궁금합니다. 우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크게 세 가지의 축으로 동시에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동시에 진행을 해서 합의를 통해서 원만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적정한 시한까지 합의에 이르지 않을 경우에 저희는 합의에 동의하는 그런 정당 그룹과 합의된 영역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도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세 개 축 중에서 정책연합은 앞으로 아마 우리 여기 추진단 중에서 박주민 의원을 중심으로 책임을 지고 추진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비례연합을 위한 그런 이 정당을 만드는 문제나 이런 또는 지역구의 이 그 지역구와 관련된 그런 단일화의 문제 이런 걸 위해서는 진성준 의원님과 조승래 의원님이 또 주되게 그런 협상을 도맡게 될 예정입니다.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 이 지역구 문제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따로 그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누가 본선에서 이길 것인가. 본선에 경쟁력이 없는데 단일화를 하는 것은 그것 또한 저는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원칙과 정신을 가지고 향후에 관련 정당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정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뒤쪽에 계신 분 중에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면 손 들어 주십시오. 예, 아직은 우물에서 숭늉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예, 오늘 이제 저희가 첫 회의를 열었고, 오늘은 기본적인 저희의 그 방향과 원칙에 대해서 밝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문제는 저희가 차차 내부에서 논의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SBS 한 기자님. 아, 네, 원내 세계정당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기본소득당하고 정의당하고 진보당 세 개를 말하는 건지 명확히 여쭤보고 싶고 지금 오늘 공식 제안 처음으로 해주신 것 같은데 그 전에 물밑에서 논의하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세 개 정당은 녹색정의당, 진보당, 새진보연합 이 세 개 정당 그룹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개 정당 그룹은 그래도 원내 의석을 갖고 있는 국민의 대표성을 최소한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정당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논의에 착수한다 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추진단은 그저께 내부 논의를 통해서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인선 발표가 된 것인데 따라서 오늘 저희가 사전 회의를 처음으로 가졌기 때문에 각 그런 진보 정당이나 시민사회하고의 그런 논의 과정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 그 전에
그 소위 연동형과 병립형을 놓고 우리 민주당이 검토할 때 이 시민사회 진영과 아까 말씀드린 연합정치 시민회의가 되겠습니다. 또 그 세계 정당의 의견과 입장을 들은 바는 있습니다. 그쪽의 입장을 당시 소통 차원에서 전달은 했습니다만은 그건 협상이거나 조율의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이것도 같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뭐 의석수의 어떤 배분이나 순번에 대해서 이야기할 단계는 전혀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저로서는 하여튼 설 직후에 그런 자리를 가졌으면 하는데요. 세계 진보정당 그룹과 민주당 그리고 연합정치 시민회의가 함께 연석회의를 갖고 그 자리에서 향후에 이런 선거 대연합을 어떻게 성사시켜 나갈 것인지를 논의를 해 나가야 됩니다. 따라서 각 당의 입장도 저희가 공적으로 접한 바는 없고 저희도 이와 관련해서 공적으로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더 팩트. 네, 더 팩트 송다영 기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뭐 첫 회의를 가지시긴 했지만 그 구상하시는 논의의 끝으로 생각하신 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부분까지도 제가 따로 논의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선거가 목전에 다다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세 개 축을 중심으로 저희가 개별 정당들하고도 만나고 또 연석회를 통해서도 저희가 그렇게 의견들을 들을 겁니다만은 하여튼 저로서는 너무 이것을 지연시키는 것은 우리로서는 참 대표께서 어려운 결단을 한 겁니다. 이미 병립형으로 갈 때보다 의석수가 줄어들 것, 감소할 것도 우리가 크게 결단하고 양보한 거라 저는 보여집니다. 또한 현재 저희가 이런 연석회의와 또 개별정당과의 협의를 통해서 그런 비례 연합정당을 만드는 문제 또 비례 후보를 추천하는 것과 지역구에서의 그런 이 단일화를 하는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한 한 번 더 제도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런 협의 협상을 통해서 저희가 또 양보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에 상응해서 진보 정당과 시민사회가 원론적이고 또 자기의 입장에만 국한하지 않고 민주당에게 보다 가감하고 대승적으로 임해줄 거라 기대를 합니다. 네,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네,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님. 네, 그건 이미 당대표께서 말씀을 하신 바가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여러 개의 정당을 만드는 것이 아니죠. 각 정당들은 정당들대로 당연히 이 지역을 중심으로 선거를 치릅니다. 다만 정책 연합은 각 정당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당과 세계 정당이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비례 연합과 관련해서는 각 정당들이 이 소위 그 연합정당을 만드는데 동의를 한다면 그러면 그렇게 하나의 어떤 이름으로 참여해서 그래서 비례후보를 저희가 철저히 검증하고 그래서 또 합의된 방식으로 선출을 하고 민주적으로 선출해서 그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그 이제 말씀하신 예 그것도 당대표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유성정당적 성격이 있지만 민주당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진보정당들과 또 시민사회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것은 말 그대로 연합정당의 성격이 있다. 이것이 섞여있기 때문에 준유성정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것이고 국민의힘이 지금 만들려고 하는 완전 유성정당과는 예, 분명히 구별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연합정당 참여 범위 보고 상당이랑 시민사회가 1등인데 지금 계속 언론에서도 나오고
제가 아까 말씀은 이미 드렸던 것 같고요. 그 세계 진보 정당, 아까 그렇게 제가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국민적 대표성을 기본으로 갖추고 있는, 왜냐하면 나머지 정당들은 아직 창당도 안 되어 있거나 사실 이게 그 원내 진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적 어떤 대표성이 아직은 충분히 보장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워낙 많은 또 정당들이 산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런 국민적 어떤 대표성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세계의 진보 정당 그룹과 우선적으로 먼저 논의에 착수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따라서 지금 그 말씀하신 그런 정당들과 관련해서는 논의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없으면 마칠까요? 다 하신 것 같은데요, 중요한 질문은.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민주연합 추진단의 기자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